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? 그 여자가 왜 잘 놀다가 갑자기 애들 밥 해주러 가야 된다면서 가버린 줄 알아? 야, 지금부터 내 얘기 똑바로 들어. 예. 내가 대학 교수야. 넌 국민학생이고. 예. 내가 널 가르치려고 그래. 그러면 대학교 수준으로 가르쳐야 되겠냐? 국민학생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되겠냐? 그냥 국민학생 수준에 맞춰야죠. 여자들 손잡아 주는 것도 마찬가지야. 그 아줌마 스텝이 좀 어설프고 네 구두 좀 밟으면 어때?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? 내가 보기엔 너는 마치 무슨 춤 자랑하러 나온 놈 같아. 죄송합니다. 춤은 서로의 발끝에서 애정이 싹 드는 거야. 그 여자가 네 구두 좀 밟으면 너도 적당히 못 추는 척 그 여자 구두를 밟아주란 말이야. 그래야 그쪽에서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서로 간의 신뢰감이 싹 트는 거야. 그 구두 좀 밟았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인상 쓰고 신경질 부리고. 야, 그따위 소리 들으면 나부터라도 애들 밥해주러 가야 된다는 말 당장에 나오게 돼 있어. 아이고, 정말 나도 입이 아프다. 왜 그러냐 너? 죄송합니다. 아가씨. 예. 여기 맥주 두 병만 더 주세요. 네. 야, 여기 과일도 하나 가져와라. 네. 반말하지 마, 임마. 왜 종업원이라고 무시하고 반말해? 말 한마디 해도 네 인격이 나타나는 거야. 내가 항상 얘기하잖냐. 미남은 사진이 필요 없는 거야. 다시 말해서 설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.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.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. 다음부터 정말 조심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이야, 아니 이게 얼마만이냐? 어? 죄송합니다 형님.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. 죄송하긴. 서로 바쁘다 보면 그렇지 뭐. 야, 인사드려라. 아, 예. 내가 아까 얘기했지? 한 선생님 밑에서 같이 배웠다고. 아, 네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미스터 천입니다. 윤대식입니다. 형님이 말씀하신 친구가 이 친구입니까? 어, 그 얘기 이따 하고. 명선 엄마. 네. 룸 비웠습니까? 비웠어요. 들어갔어요. 일단 룸으로 가지. 저쪽으로. 아, 야, 넌 여기 있어. 아니, 미스장이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나? 저 인간은 꼭 명선 엄마야. 어떡할까요, 과일? 룸에 갖다 드려요? 놔둬, 여기다. 내가 먹고 싶어 시킨 거야. 그동안 어디서 뭐 했길래 그렇게 연락이 안 됐어? 그동안 들어가 있었잖아요. 들어가 있은 건 아는데 그 특사 받고 나온 뒤에 뭐 했냐 말이야. 사무실 하나 냈습니다. 아, 무슨 사무실? 나 명함 하나 줘. 그냥 사무실이에요. 어. 협진 프로덕션. 프로덕션이 뭐냐? 이거 방송하고 관계에 있는 일이야? 나도 잘 몰라요. 그냥 넣어두세요. 밖에 있는 저 친구가 형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겠다는 그 친구입니까? 어, 애 착해, 순진하고. 나중에 때 들어갈 일 생겨도 쟨 지가 다 했다고 그러래야. 글쎄, 그건 나중 문제고 첫인상이 별론데요. 일단 써봐. 써보고 나서 얘기해. 다른 친구 뭐 쓸만한 애 없습니까? 쟤 괜찮은데. 난 아주 저렇게 생긴 건 딱 실색인데.